하나, 둘, 셋, 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먹는 TV의 아낭. 네, 저는 봄이다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냉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탕수육이랑 냉짬뽕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까? 네.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아, 맛있겠다. 짬뽕 예쁘다. 예쁘다. 초계 냉짬뽕이래요. 닭이 들어있어요, 닭살. 면부터 너무 맛있겠어요.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먹어보자. 저번에 먹었던 데보다 훨씬 맛있네. 맛있다, 진짜. 행복하다. 소스 많이 주셨네.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되게 잘하는 느낌 같다. 탕수육 소스도 되게 투명하다. 그쵸? 소스가 투명한 맛도 잘하는 집이가? 아니 근데 옛날에 중심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그런 데들이 보통 소스 완전 투명하냐고. 맞네. 와, 맛있다. 시원하다. 여름에 진짜 시원한 거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 이거 반죽이 되게 얇아요. 고기가 대부분이에요. 소스는 생강맛이 살짝 나는데 그게 맛있다. 칼칼하니 너무 맛있네. 새우. 어서오, 새우. 맛있어.
냉채인가 이게? 응, 냉채 같은 거 들어있지. 엄청 맛있다. 진짜 정말 맛있다. 꼬들꼬들하네.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 오늘 내가 웬일로 니랑 비슷한 속도로 먹었어. 아, 나는 어릴 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탕수육이랑 짬뽕이랑 짜장면 말고 다른 종류의 맞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왜냐면 내가 어릴 때 우리 보던 만화책 니 그 만화책 아나? 맹자와 꾸러기라 꾸러기와 맹자 이런 만화책 있었거든. 아나.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지? 그 뭐였지? 따개비 한 문수거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짜장면 같은 거 막 시켜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 거기서 먹고 싶은 중국집 메뉴를 막 얘기한 거야. 닌자완스, 아니 난자완스, 뭐 또 뭘 팔보채 막 이런 거. 어, 그게 뭐지? 팔보채가 뭐지? 유린기가 뭐지? 하면서 엄청 먹어보고 싶었다. 지금도 다 못 먹었다. 지금도 못 먹었다. 찹쌀 탕수육입니다. 역시 씹는 걸 먹으니까 땀이 안 나. 맛있어. 해야겠다. 너무 좋다. 공동경비구역 DSA 거든. 되게 재밌고 슬프더라. 왁카메 감독 영화 맞지? 나 아직 안 봤는데. 봐봐. 어릴 때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 느낌. 내가 의외로 옛날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유명 영화 그런 영화 좀 안 봤다. 맛있어. 확실히 지금 50대, 40대 배우들이 20대 때 연기 진짜 잘했다. 맞다. 그 배우들이 20대 때 연기 진짜 잘했다. 그때가 성경호 20대가 성경호는 30대 거고 신하중이랑 유병헌이랑 아, 신하균도 나오나? 신하균도 나왔나? 나 몰랐다. 신하균 송강호가 북쪽이고, 이병헌 김태우가 남쪽이고. 누구? 이병헌 김태우. 김태우가. 김태우가 그 배우 맞다가 김현주 나온가? 거지로 나온가? 거지? 김현주 나온 드라마 있잖아. 거기서 거지 두목으로 나온 거 아이가? 김현주 나온 드라마. 드라마 없는 거 뭐야? 아, 제목이 뭐더라? 그거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김현주 나온 드라마인데, 약간 장금이 비슷한 내용도 있고, 재밌는다. 쿠키 비슷한 내용도 있고. 국기 진짜 재밌는데. 나는 국기 어린 시절이 너무 재밌었어. 나 그 장면이 재밌었어. 국기가 자기 딴에는 잘 보이려고 쿠키를 좀, 아, 빵이었나 떡이었나 쿠키였나 모르겠는데 그거 과자를 좀 하얗게 보이려고 양잿물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진짜 혼나는 거라. 큰일 날 뻔했네. 자기 딴 하얗게 이렇게 보이려고 섞어가지고 그분이 장인이신 거야. 가자마자 장인이신 거야. 먹는 음식에 그렇게 했다고 쫓겨나가지고 그 장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막 비 오는 날에 아 국기 오면 다시 말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고 보면 옛날 드라마들은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역들이 꼭 나왔어. 아역이 성인 되면서 막 뛰어다니고 뛰어가면서 성인으로 딱 커는 거라. 맞다. 그런 장면 꼭 나왔다. 장금이도 막 뛰어가면서 장금이의 성공에는 아역이 최소 50%니까 맞다 맞다. 장금이 아역 너무 귀여웠는데 너무 맛있다. 아우 얼큰해. 쌈피도 맛있고 이거 맛있지. 다 맛있다. 이 피가 엄청 얇아요 여러분. 너무 얇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바삭바삭한 탕수육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도 맛있네.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면 여기서 맛있게 먹고 싶다. 내가 진짜 한 20년 전인가? 진짜 맛있는 탕수육집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를 안 적어놓은 게 지금도 너무 한이된다. 내가 역대급 탕수육이었어.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소스가 과일 맛이 되게 많이 났다는 거. 안에 사과도 들어있고 레몬도 들어있고 이랬거든. 아 그거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다. 맛있다. 행복하다. 얼마 전에 라디오 듣는데 그 DJ가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70은 되는 것 같다는 거라 그 말 맞는 것 같아. 이제 자기 생각에 70은 되는 것 같아. 동물들도 먹는 즐거움이 있을까? 아 맞다 그거 고양이들도 보니까 아, 맞네 당연하지. 아 배 채우려고 먹는 거 순간에 그런 생각 했다. 그게 아니구나. 애들이야말로 먹는 즐거움. 맞다. 캔도 엄청 가려먹고 쟤는 무슨 약이냐. 맞다 맞다. 창문 바라보는 나. 아 나 창문 바라보면서 왜 바보들 같노. 나 진짜 뭐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뭐 짐승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런 걸 내다보고 있으면 내가 이해가 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나비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걔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거야 그게. 아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지나가다도 두근두근 하는 거가 뭐가 지나갈까 막 이런 느낌으로 막 흥분하는 거 본 적도 있나. 막 뭐 새가 날라와가지고 고양이 거. 고양이 같은 고양이한테 제일 흥분하고 일단 길고양이가 그 위로 올라와서 조인다 치면 난리가 나. 팔팔랑 꼬리가 이렇게 불어. 겁쟁이들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리고 순이는 벌레 같은 거 막 밖에 날려. 그 채터링이다 채터링. 이 귀여운 것들 겁쟁이들. 거북도 와 그래 맞노? 며칠 동안 순이 귀여워 죽겠다. 왜? 그러니까 순이가 제일 귀엽다. 놀아달라고 보채진 않아. 나 노트북 같은 거 하고 있잖아. 옆에서 뭐가 느끼는 지가 흔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걸 앞에 다 놓고 앞에 앉아 있네 이러고 있나? 아니 그럼 내려 이렇게 쳐다보고 에이야 뽀짜르진 않고 아이고 예뻐. 너무 귀엽다. 그러면 안 놀아줄 수가 없겠다. 그렇게 쳐다보고 근데 문제는 하루 종일 그런다는 거다. 지치지 않나? 다른 시간 동안 계속 그런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손이 너무 귀엽다. 지금 아직 애기인 줄 아는 거라. 또 부성에서 살아있는 순이. 우리 귀염둥이 순이. 이름 따라 참 희한하게 순이 작다. 향수이 먹을수록 맛있네. 진짜 맛있다. 고소하다. 냉방병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 더위도 조심해야 돼. 더위도 약간 병 생긴대. 더위 먹으면은 아침에는 난 머리 막 깨질 듯이 아프고. 겨우 추워서 그런 건 없지 않나? 맞다. 막 너무 추워가지고 병 걸리고 그런 거 없잖아. 그럼 감기 걸릴 수 있지. 맞다. 감기 걸리지.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잘 먹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향수육도 역대급으로 맛있고. 냉짬뽕 여기 진짜 잘한다. 진짜 잘 먹었다. 조합이 딱 좋았네. 여기 새우가 들어있다니. 안 먹었어. 새우 한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세 개 들어있네. 아, 진짜 맛있다. 네, 여러분 오늘 아 진짜 시원한 짬뽕이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도 못한 탕수육도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는 그저 그렇대요. 근데 저희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너무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먹는TV 아낭. 네, 저는 보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잘 맛있다. 이거 맛있다.